저 괜찮으시면 조립하는 거 좀 넣고 해도 괜찮아요? 예, 예, 상관없습니다. 여기 편의점은 없죠? 편의점이요? 예, 편의점은 없죠. 좀 뭐 좀 가야 되는데 뭐 필요하세요? 아니 그냥 커피하고 물 좀 사려고 했었는데. 아 그게 저기 아마 김밥집에서도 커피하고 물 팔 거예요. 아, 아니면 여기 혹시 뭐 보이세요? 아, 뭐 찾겠어. 이렇게 여기 나무에 가려졌다. 제일 가까운 데가 저기 저거보단 저기 가깝죠. 네, 여기가 훨씬 가깝고. 여기서 네. 저 하나 둘 세 번째 건물 보이시죠? 네. 요 뒤에 가면 좀 낮은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. 아. 근데 거기 외부인 들어갈 수 있나? 못 들어가. 이거 찍어야 돼. 아. 저 커피는 여기 샌드위치집에서 팔고. 알겠어요. 네. 음료수는 여기 김밥집에서 팔아요. 아. 여기 샌드위치집에서 마시면. 그리고 저 지곡회관도 지금 외부인 못 들어가요. 네, 여기 샌드위치집에서. 아, 알겠어요. 자판기 넣고 이거 못 들어가요. 그러면 약 같은 건 없으시죠? 어떤 약 필요하세요? 타이레놀이나 두통 있으세요? 네. 구급상자 없으시면 아니 구급상자가 우리가 있었는데 거기 타이레놀이 있을까? 타이레놀은 잘 없고 아 없으시면 나도 혹시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나가면서 먹어도 되니까 괜찮습니다. 교수님.
모니터는 훨씬 더 됐죠. 실제 쓰는 거 없죠. 네. 그 아까 저희 회의할 때 쓴 거 하나 교체하셨는데 이거 하실 때 쓴 거? 그 이상한 거? 네. 어떻게 고장나서 어쩔 수 없고. 기계도 배우시고 목공도 다 배우세요? 저희요? 네. 배운다고 정확하게 알지는 저희는 기계 납품하는 사람이라서. 아, 그래서 나무 배우고 그런 건 아니세요? 아, 배우지는 않아요. 저희는 기계 납품 설치 이쪽으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쪽으로는 잘 나와요. 아, 제자라고 하셔서 아, 제자긴 한데. 예전에 실내 인테리어 이쪽으로는 좀 했었거든요. 네. 저희가 원래 처음 실내 인테리어를 했었지 기계를 뭐 전문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제 약간 그런 쪽으로만 설치 쪽으로만 제가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따로 있으십니까?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